월간 국회 도서관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. 독서의 계절 가을에 좋은 책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.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정말 이 러시아 사회를 통해서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 분석이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완전히 책을 읽고 나서 매료해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 책을 다 찾아서 골라 읽게 된 계기가 됐어요.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. 이거 최근에 읽었는데요. 제가 교육을 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. 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. 추천하고 싶어요.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. 천고마비의 계절에 좋은 책과 만나 영혼도 함께 살찌우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. 월간 국회 도서관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